안녕하세요. 능력자 X 게임 기획 개발을 맡고 있는 기획자 이배남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능력자 X는 플레이어가 능력자 카드를 뽑고 능력자 카드를 모아서 능력자 군단을 만들어서 전투를 즐기는 액션 게임입니다. 클로즈 메타 테스트 이후에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. 캐릭터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게이트라는 이름보다는 능력자 X라는 그 이름이 더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능력자 X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캐릭터들을 선택할 수 있는 클로즈 베타 테스트 때 시스템은 능력자 카드 시스템이라는 걸로 붙이게 되는데요. 능력자 카드라는 것이 희귀성도 있고 모으는 재미도 있습니다. 능력자 덱을 꾸밀 수 있고요. 육성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능력자 덱은 유저가 모은 5장의 능력자 카드를 덱으로 구성한 것이고요. 이 덱을 구성해야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이 선택한 능력자 카드가 죽게 돼서 리스폰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4장을 다 사용해야지 다시 해당 능력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만약 자기가 좋아하는 능력자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로만 덱을 조합을 할 수가 있고요.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5장의 카드 이외에 더 좋은 카드로 덱을 꾸밀 수가 있고요. 꾸며진 덱을 통해서 더 추가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덱 버프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스킬 카드라는 것이 있어서 각 능력자 카드의 능력치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. 특수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. 스킬 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 능력치를 올려주는 능력치 향상 스킬 카드가 하나가 있고요. 전투 중에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 능력 스킬 카드도 있습니다. 클로즈 베타 테스트 때에는 서든 데스 모드라든가 팀 데스 매치 모드 그리고 캡처 더 플래그의 스크램블 모드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스파 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기존 유저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드고 또 능력자들 간의 전술이 매우 중요한 우리 게임 특성과 서로 궁합이 잘 맞는 게임 모드인 것 같습니다. 테스트 때 공개되는 능력자 카드는 110종이 될 거고요. 매력적인 카드를 모아서 나만의 능력자 덱을 꾸미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 재미 요소입니다. 단점은 많이 개선을 해보고요. 그리고 장점은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1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. 이번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능력자 X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유저분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. 클로즈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 많이 플레이해 주시고요.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더욱 재밌는 게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능력자 X 화이팅!